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뭐 저 역시도 이제 미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 또 미래란 것이 항상 예기치 않은 우인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데,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라든지 대통령의 상황 판단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야당이 지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밀고 나가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앞으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이 대단히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 이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라. 30년 전 개정법을 꺼낸 여권. 감사원 감사 안 뵙갔더니 선관위가 채용 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을 판이다. 이렇게 이제 일면 톱 기사고, 조선일보도 선관위 늑대 PR에다 호랑이 부패 범죄로 검찰 수사 받을 듯, 이게 일면 톱 기사였는데 이제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할 때 이걸 이제 내리고 다른 기사가 차지했지만 조선중앙이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선관위 문제를 다루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은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아마 그게 3월 4일인가 경주 유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 정도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실 당시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모습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최소한 선거에 관해서는 공정성 문제를 분명히 거론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감을 줬고, 또 특히 이제 대통령이 한참 이렇게 대통령 선거전 이렇게 불붙을 때 호남의 연고를 두고 있는 박주선 의원, 전 의원이죠. 다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박주선 전 의원은 특히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주 이름을 날린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DJ가 굉장히 중용에 쓰셨던 그런 분인데, 이미 검사니까 남다르시죠. 그 맨 앞열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예, 부정선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박주선 의원이, 전 의원이 아주 내놓고 있냐, 그 문제를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특수통 검사를 오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정선거 전모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알고 있을 거로 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상세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월 4일 날 경주 발언을 끝으로 해가 그 이후에는 일체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도 참 그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많은 분들이 인수위원회 큰 조직은 아니더라도 선관위 개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피력했지만 결국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물론 뭐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저분이 아마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평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앞서 내렸던 평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 신분 때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무의 실무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정통하게 알고 선거 부정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한 분에게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팀이 구성돼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청취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면 선관위 계획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 형식을 통해서 다 대통령의 보고가 됐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줬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무산이 된 거죠. 무산이 된 채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실에 있던 시민사회수석이 내 앞에서는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강성규 씨죠. 마포구에서 출마했던 그런 기자 출신일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아마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적합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왔는데 뭐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한 행동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 참가를 했죠. 대통령이. 당일 투표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라는 것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이 훨씬 더 넘었을 시점입니다. 그때는 사전투표 조작이란 부분들이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공론화되고 많은 증거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공유하던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희구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부터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시그널에 해당하는 그런 사전투표 참가를 대통령이 그냥 자진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했던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놓고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눈치 보는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부산시장은 5% 정도 울산 교육감 선거도 5% 정도 그렇게 100장당 5장을 훔쳤지만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3구 대통령 선거를 사무차장을 지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행을 지냈던 박찬진을 일주일 만에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뭐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할 수 없었던 저분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하에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가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조작하지 않았지만 9군데 가운데 필요한 5군데는 조작했고 가장 필요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후보를 당선시켜줬고 선관위가 그다음 울산 교육감 선거도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당락이 바뀐 그런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나 선거에 관한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4.15 여러분들 재검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증거물이 여러분들 세상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본인이 앞장서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왔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굉장히 주범이었던 사람을 일주일 만에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을 시킨 겁니다. 지금 선관위 문제의 초점은 채용비리입니다. 선관위 고위직에.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가장 구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범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7번째 저질러 온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공동체의 생사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굳센 의지와 결기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의 선거 범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실망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당선인 시절을 거쳐가지고 취임 1년을 경과하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렇게 선관위 여러분들 비리 문제가 그냥 활화산처럼 이렇게 폭발했지만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국민들이 강하게 대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을 저는 낮게 봅니다. 아주 낮게 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이 좀 실망스러운 일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쭉 사람이 그 한 문제를 계속 추적해 오다 보면은 감각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하는 것.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죠. 뭐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 삶에서 국힘민당의 수뇌부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다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렇게 국가의 헌정질서를 넘어뜨릴 정도의 큰 범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한 그런 결단이나 이런 게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번 기회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선관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저는 2024년 총선은 얼추 뭐죠 비등비등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려고 하겠죠.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 다음에는 2027년 대선은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화끈하게 조작을 하겠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산 조작범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안일 했던 거죠.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고 하니까. 그러나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좌파들이 오래 집권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오래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제가 바뀔 겁니다. 체제가 바뀌고 그 선거를 장악한 좌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친중국가로 가겠죠. 그래야 본인들의 이익이 유지가 되고 확보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대한 생사에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간에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거죠. 대통령이 좀 바뀔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통령이 참 바뀔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그 사람의 사고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다 이런 거대한 악을 대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을 것인가 붙을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뭐죠 그냥 숙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노예의 길로 가는 거죠. 선거를 장악을 당하게 되면 꼭 뭐 현대판에서 노예라는 것이 과거의 노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베네수엘 사람들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 모처에서 그냥 다 선거를 만드니까.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즈가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키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특히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건, 2022년 6.11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